물어볼까요? 유튜브에서 NS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 문의가 좀 들어오네요. 오늘 제법 반도체입니다. 원익 IPS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익이가 들어왔어요. 네. 매수 가격은 32,900원에 10%. 오, 수익 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죠. 아지랭이님, 원익 IPS 35,200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분도. 그러네. 15% 갖고 계시는데, 원익 IPS가 사실 그 전에, 시장이 내려가기 전에는요, 약간 오히려 답답했을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이 보세요. 잘 버텨줬죠? 하나도 뭐 움직임 없습니다. 뭔가 세상이 영웅을 만든 거예요. 네. 같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장에서 10% 넘게 급등 나왔고요. 네. 오늘 안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원익 IPS 요거 예전에 전문가께서 긍정적인 얘기 분명히 전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익 IPS의 현재 어떻습니까? IP 내 IP가 아니고 원익 IP. 여기 보시면 9월 16일이에요 시청자분들. 마토마토 토마토 분들 분명히 9월 16일 기준에 아까 테스나 두산 테스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성성 주성 IP 원익 IP 어떤 반도체를 샀어도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비중이 더 들어간 것만큼 차라리 반도체로 나눠놨으면 2차 전지 나락으로 갈 때 반도체는 먹고요. 원익 IPS 악의 구렁텅이 유창호 앵커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 생일을 맞이한 호호호호 유창호 앵커예요. 제일 좋아하는 말 그냥 아무 가격에서나 추가 매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는 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포스코 퓨처 얘기했지만은 내가 포스코 직원 아니고 나는 포스코 그룹 전체를 좋아하거든요. 걔들은 조심스럽게 3분할 매수. 맞죠? 이런 반도체나 주성이나 아니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주식은 아무 가격에서나 추가 매수.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원익 IPS 계속 꽂죠. 이유 있겠습니까? 37,500원 넘어갈 때까지 나는 계속 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원익 IPS 요대로 고 쭉 보입니다. 네. 요거